두 사람의 결혼은 과거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 총수의 아들이 만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라는 기록으로 끝맺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서울올림픽 개막을 앞둔 198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기의 결혼이 열립니다. 현직 대통령의 맞딸 노소영, 그리고 당시 선경그룹의 후계자 최태원, 노태우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으로 취임한 첫해 최고 권력자와 재벌 가문이 자녀들의 혼인으로 손을 잡은 겁니다. 이후 SK그룹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금의 SK텔레콤 인수를 시작으로 물류와 금융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2012년에는 하이닉스 인수에 성공하며 지금은 재계서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부부는 자녀 셋을 뒀지만 2015년 결정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고백하고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혼 소송 도중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최 회장은 10분 만에 빈소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영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초 이혼을 거부해온 노소영 관장은 맞소송을 내고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SK가 성장해온 길목마다 선친인 노 전 대통령의 지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은 노 관장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보입니다.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던 시절 권력과 재벌의 대표적인 결합은 1조 3천억 원이 오가는 천문학적 금액의 이혼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